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어로즈3 방송, 막시무스2 방송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막시무스가 지난 시간에 요성을 먹은 상태였잖아요. 마법사 길드 제한이 없어가지고 마법사 길드를 좀 보고 가려고 여기서 대기를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어쨌든 1차가 됐기 때문에 천사, 그리고 여기서 드래곤을 모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막시무스 같은 경우는 요 상태에서 혹시라도 진짜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귀환이 뜨면은 대지 마법책을 매번 안 갈아 껴도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매번 깜빡깜빡하는 갈아 끼고 딴 걸로 안 바꿔주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턴만 더 대기를 탄 다음에 만화 채우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막시무스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법사 길드 4레벨까지 올리고 과연 뭐가 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나 쓰잘데기 없는 게 떴네요. 체라, 화염폭발 이런 게 떴는데, 자, 이러면은 뭐 5레벨 마법은 딱히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나와봤자 다 제작자가 막아놨겠지 뭐. 유닛 다 모으셨나요? 아니요, 요번 주 차에는 안 모았어요. 안 모았긴 했는데, 안 모았긴 했지만 그냥 요 상태로 하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크시론을 격파하면 갈 수 있는 곳 여기였죠. 딱 여기로 귀환 타면 되네. 배틀먼트. 자, 배틀먼트로 귀환을 타겠습니다. 배틀먼트 여기죠. 배틀먼트 귀환 일단 쓰고, 여기서 에베 같은 거 많이 모여 있구나. 조금 그냥 쓰기엔 아깝다. 아깝긴 하지만 일단 그냥 하자. 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이클로스 킹을 못 찾았었지. 결국에는 사이클로스 킹을 못 잡았었는데, 어디 있을지 모르겠네. 자, 수상보행 쓴 다음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수상보행 쓰고 마구간에서 이동거리 증가시키고, 네, 끝나고 잃어버린 제곡해주세요. 그 막시무스3를 대충 한 리뷰 같은 거를 좀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도 이런 식이면은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일단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얄 그리핀들이 도착했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임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 3의 확장팩인 섀도우 오브 데스 SOD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막시무스는 4까지 있어요. 3, 4.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SOD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 되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휘어로즈. 그렇습니다. 휘어로즈. 자, 턴 종료하고 여기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히어로즈의 SOD는 섀도우 오브 데스잖아요. 근데 그 기획물의 SOD는 원래 약자가 뭘까요? 아니, 약자가 아니지. 원래 본문이 뭘까? 그러니까 약자가 되기 전에 원래 뭘 요약한 걸까?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서 배를 탈 수 있는데요. 요 상태에서 배를 타려면 역시나 제독의 모자를 껴야겠죠. 제독의 모자를 끼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겠습니다. 배를 하나 타고 고! 네. 아, 소프트 온 디맨드. 그렇구나. 그 프리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소프트 온 디맨드? 그런 거였구나. 약간 그 하드물 말고 소프트물 같은 거를 다루는 그런 데인가 보구나, 그 회사가. 저는 하드한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왠지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친숙했구나. 소프트 온 디맨드. 그렇구나. 오늘도 좋은 거 하나 배워갑니다. 좋은 거 하나 배워간다.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역시나 왠지 나한테 좀 친숙하고 익숙하더라. 네, 아, 하드한 거 다루던데. 아, 그래요? 그런가? 아, 그래요? 제가 또 하드한 거 안 좋아하거든요. 막 더러운 거, 습한물이라 하죠? 그런 거라던가 좀 하드한 거, 좀 강압적인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역시 저는 소프트가 좋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소프트는 아이스크림인 거 아시죠 다들? 제가 말하는 소프트는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자, 난파선을 뒤져주겠습니다. 여기서 그 아티팩트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난파선을 좀 뒤져주고. 아, 그렇게 하드한 건 안 다룸. 아, 그럼 약간 소프트 쪽이 맞나 보네. 신기하다. 그런 거였구나. 앞으로 더 애용을 해야겠네. 앞으로 SOD를 더 애용을 해야겠네. 오케이. 그렇군요. 자, 여기서 SOD를 애용한다는 거는 이 히어로즈의 섀도우 오브 데스를 말하는 거죠. 섀도우 오브 데스를 애용하겠다. 그런 말이죠. 혹시라도 그 오해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친절한 부가 설명. 역시나 이즈렌. 얼마나 친절합니까? 네, 막 흐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붉은 드래곤의 화염검, 이런 식으로 가끔 로또가 뜬단 말이에요. 자, 제가 하필 또 드래곤 세트 중에서 화염검이 없었는데 떴죠. 이렇게 화염검이 떴고, 자, 이제 드래곤 세트가 좀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드래곤의 가호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필요가 없죠.
자, 드래곤의 가호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리고 다섯 개. 반지 두 개 있으니까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에다가 일곱 개. 망토 하나 없는 건가 지금? 지금 드래곤 세트가 망토 딱 하나 없는 거. 뭐야, 있잖아. 드래곤 세트 두 개 나오겠네? 잠깐, 뭔가 모자란 거 같은데, 이상하다. 뭐가 모자르지? 드래곤 세트가 하나 더 나올 거 같은데, 이거 보니까. 아, 방패. 그러네, 공방 4짜리. 네, 방패 하나 모자르네. 다 모였네, 거의. 방패 빼고. 방패 빼고 하나 더 만드시, 암시장. 자, 암시장. 암을 파는 곳이죠. 자, 여기서 암시장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을 몇 개 사주겠습니다. 그리고 딱 요렇게 또 대박 떴네. 유니콘의 갈기와이 시위가 나왔는데 요게 대박은 아닌데 왜 대박이냐. 요걸 산 다음에 요거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샤프슈터의 활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다 모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 빼고 황금알이 이제 더 이상 쓸 필요 없겠죠. 황금알을 쓸 필요 없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하나가 나머지 있다 엘프 번나무알 요거를 끼면 이렇게 샤프슈터의 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황금알을 낄 필요가 없어졌죠. 근데 물의책을 뺄 필요 빼면 안되니까 땅을 빼자. 요렇게 일단 다니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매번 이렇게 귀환 쓸 때마다 바꿔주고 그래야 되니까 이게 문제야. 아, 근데 제가 하는 개그는 대부분이 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신 거를 제가 응용해서 하는 그런 거라서 제 원래 평소의 센스는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이뤄낸 성과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든 간에 올라와서 나머지 것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넘어가고 특히나 그 불족발님이라는 분께서 굉장히 많이 전수를 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왠지 수은이 굉장히 많은 수은이죠? 이거 녹임. 네, 요거 녹이는 중입니다. 지금 얼리는 중이 아니고 녹이는 중이에요. 자, 요거를 역시나 60개 수은이 60개 나왔고요. 여기서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가서 이쪽에 한번 착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막혀있는 땅이 아니겠지 아마. 크시론도 잡았고. 자, 오랜만에 사이클롭스를 좀 괴롭혀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사이클롭스를 좀 괴롭혀보자.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은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매치 3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10월 23일 현재 시간 오후 7시 13분에 히어로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와서 마고그들. 아, 고그네. 마고그도 아니고 그냥 고그. 자, 고그는 죽여야지. 네, 녹 아님 청임. 자, 고그는 없애버려야 합니다. 야, 거의 1000마리 가량의 고그가 있는데요. 자, 고그는 저의 뭔가 경험치를 위한 그런 자원들이죠. 경험치를 얻어주기 위한. 자, 요렇게. 네, PX 다녀왔다. 뭐야, 당신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상한 곳에 들어섰다. 이럴 수가. 자, 마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라. 마법이 없으면은 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테고. 이게 좋지 않아요. 이런 땅 제가 싫어하는 땅이에요, 이거. 그리고 사이클로스가 공격했다. 이거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사이클로스라. 일단 다행인게 적의 영웅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이클롭스다. 요런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역시나 피해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봅시다. 마법은 이게 저주받은 땅이라서 마법을 못쓴다는 건지 아니면은 다 못쓰는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요 상태에서 축복을 한번 써. 아, 역시나 저주받은 땅이라서 그렇다는 거네. 네, 다행이네. 그나마 다행이네. 자, 그러면은 가가지고 요거 때리고. 자, 축복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겁나 세게 때릴 수 있겠죠? 그리고 58짜리 자, 요거 잡고 그 다음에 그리핀이 밑에 거 잡고 이거 잡을 수 있겠다. 오케이. 자, 사이클로스 킥만 잡아주면 나머지 애들은 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적당히 이렇게 톡톡 하면 마무리가 되죠. 역시나 영웅이 없는 상태에서의 요 6티어는 아무리 6티어라고 해도 약하네요.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로스 요 저장소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동. 네, 아, 피해 보면 안 맞는 건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자원 쓰잘데기 없는 자원들을 모아줬고요. 계속해서 당신 사이클로스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의아했다. 그러게? 왜지? 왜 있을까? 왜 있는 거야?
자, 오늘 병사들이 도착했다 이런 말은 딱히 필요 없는 말이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사이클스 연상소는 역시나 이렇게 뚫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잡아주겠습니다. 네, 싸이에게 사인 받으려고 왔다고요? 자, 봅시다. 한 군단의 고기가 있는데요. 고기, 크리오스잔 또 왜 이리 많은 건지. 뭔가 아이유의 좋은 날이 떠오른다.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자, 근데 여기는 문제가 사이클스가 킹이 세무금이 있네요. 세무금이 있는데, 자, 어찌되었던 간에 요거는, 그냥 적당히,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적군에 여웅이 있었더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여웅이 없기 때문에, 자, 축복을 쓰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딱히 뭐 이동거리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자, 일단 킹. 킹 잡아주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와서 요거 잡아주고, 야, 버텼어? 버텼다 그거지? 그러면은 요거. 이거 한 턴에 끝 못 내겠네. 사이클스를 쳤는데 버텼다. 그럼 한 턴에 끝을 못 낸다는 거지. 그러면은 600마리, 102마리. 애매하다 이게. 네, 상당히 애매하다. 네, 여기는 마법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제가 그 뭐시기야. 어우, 사기진가 게이득. 여유를 좀 가지고 망각이라던가 그런 걸 썼으면 좋았을 텐데 딱히 뭐 망각이 필요하진 않았네요. 딱히 필요하진 않았고. 자, 그럼 계속해서 죽여야죠. 자,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합류를 내가 받아줄 리가 있나. 죽여야죠. 자, 요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가볼... 도마뱀. 아, 깜짝이야. 아니, 감히 나를 놀래키고 있어 이 자식이. 도마뱀을 잡아주겠습니다. 잡는다기보단 학살에... 아니, 잠깐만. 자, 여기서 시작한 다음에 자동해야지. 그래야 좀 더 빨라지지. 자, 어쨌든 아까 잠깐 말했었는데 제가 하는 아재 개그의 대부분은 제가 방송하면서 들은 개그를 토대로 하는 개그고요. 자, 여기 길이 이어져 있네요. 여기도 뭔가 막혀있는 길 같은데? 얼핏 보기엔 막혀있는 길 같은데 다 뚫려있어. 이런 길들이 정말 싫단 말이죠. 자, 넘어가고. 네, 이지레님께 들은 건데. 자, 봅시다. 수백의 도마뱀이 있고요. 자, 지혜의 나무 쳐주고. 아니, 쳐주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레벨 하나 올려주고. 자, 여기서 레벨이 49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호수가 있는 게 되게 심상치 않은데 여기도 뭔가 일로 이어지는 곳이다. 딱 보니까 드래곤의 계곡 그리고 참나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길이 이어져 있고 여기도 길이고 갈 데 너무 많다. 갈 데가 너무 많다 이거. 여기 이렇게 가면은, 자, 여기는 드래곤의 계곡이랑 이어지는 드래곤의 계곡이 드래곤의 계곡이랑 이어지는 그런 장소인데 여긴 딱히 뭐 좋을 건 없고 그냥 드래곤이나 뽑아라 뭐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 오두막. 지금 상황에서 왜 하플링이 이렇게 나오는 걸까? 설마 여기도 뭐 이렇게 뒤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나? 그런 데가 있진 않은 것 같고. 자, 일단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씩. 자, 역시나 이거 볼 때마다 반지의 제왕을 뺏긴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자, 일단 퀘스트카드가 있는데, 야, 취약성의 구슬을 갖고 와라. 야, 이거 있으면 내가 썼지 임마. 있으면 내가 썼지. 취약성의 구슬 같은 좋은 거를, 고급 아이템을 나보고 갖다 달라니 이 자식이. 자, 한 군단에 그린 드래곤이 있는데요. 자, 그린 드래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800. 와, 겁나 많네. 여긴 제가 보기엔 밑에 취약성의 구슬을 요구하는 데가 있는 거 보면은,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취약성의 구슬을 가지고 드래곤들한테 마법을 건 다음에 잡아라. 요런 용도인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복제 플러스 부활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원딜러들을 좀 보호를 해야겠죠. 원딜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여기쯤에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애매한 게 10칸이라서 상당히 애매해. 여기다 놓고, 네, 아까 그 샛길? 그럴라나? 실수. 취약성의 구슬이 어디쯤에 있을라나? 자, 여기는 됐고, 위에 하나만 막자. 자, 그리핀으로 위에 하나를 막고, 골드로 여기 막고, 여기는 한 칸짜리니까 필요, 한 칸짜리. 자, 이거 위치가 상당히 좋은데, 얘 빠지고, 아, 근데 한 칸짜리 유닛이 내가, 얘네 셋밖에 없구나. 아쉽다. 이게 위치가 이런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요런 데다 하나 놨으면, 아, 여기 안 되는구나. 아니구나. 자, 아닙니다. 아니었다. 자, 요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놓고, 이쪽에 공간이 세 칸이니까 여기다 요걸 놔주면은, 이 앞에만 나중에 막아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대천사의 부활이 아니고, 복제를 써가지고, 자, 복제를 써서, 두묶음을 먼저 잡겠습니다. 여기서, 이 가운데에서 쳐야 지들끼리 싸우게 만들 수 있겠죠?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쳐주고, 자, 각도가 안 좋았네. 각도가 별로 안 좋았어. 자, 어찌되었던 간에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을 여기서 치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한데 문제는 이 녀석의 브레스가 두 칸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문제인데 아, 얘네가 지금 대각선을 요렇게 브레스를 뽑기 때문에 조금 한 칸만 더 앞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한 칸짜리 유닛이었으면 여기 강아지 때리면서 서로 공격하게 할 수 있었겠는데 그러질 못하네. 자, 우선 요렇게 때리고 네. 아, 진짜 게임하는 사람이 소리를 내서, 그니까, 예를 들면은, 그, 공격할 때, 막, 파이어홀,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하면 나간다. 뭐 그런 거죠? 참, 별걸 다 만들어, 진짜.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런 걸 만드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우선 800짜리, 요 녀석이 앞으로 올 위험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일 대천사 살리기 쉽기 때문에 쉽고 편하기 때문에 대천사를 이 상태로 앞에다 보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만 이용해서 저 녀석들을 제거해주면 되겠죠. 요 녀석을 밑으로 빼고 네. 아, 그 당시엔 신선했었는데 근데 그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선풍적인 인기를 몰아쳤고 아마 점점 가면서 좀 인기가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어쨌든 간에 그린 드래곤 요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턴 더 버틸 수 있잖아요. 한 턴 더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 때문에 여기서 우리 상태에서 여기다가 뺀 다음에 살리고 아, 여기서 사기증가 떴으면 좋았을 텐데 사기증가 한번 떴으면 좋았을 텐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공격해보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역시나 복제품을 공격했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했으니까 이제 가까운 순으로 요 친구 요렇게 아, 네, 도토리 비용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데미지가 거의 뭐 지금 데미지가 장난 아니죠. 10만이 뜹니다. 10만의 데미지라고 하면은 보자. 200, 대충 200이라고 계산하면은 거의 한 16만 정도의 HP잖아요. 좀 애매하다. 챔피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얘네는 그 뭔가 둔화라던가 그런 게 안 되고 장님도 안 되니까 이거를 어찌 살려야 될까? 일단 한 묶음을 잡는다 치고 복제품을 때리게끔 하고 자,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반격 빼고 300마리 남아있는 거를 나중에 우리 아크엔젤로 자, 아크엔젤로 때려주기 전에 일단 복제 한번 하고 아크엔젤로 공격 한번 하고 자, 우선 복제품을 살리겠습니다. 어차피 복제품을 때리기 때문에 저 친구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안 됐나 보다 방금. 이럴 수가, 복제품을 안 때렸어.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일단 진퉁으로 요 녀석을 살려주고 889마리 그 다음에 복제품을 여기다 갖다 대가지고 죽게끔 냅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복제품을 잡으면 이때 이제 복제를 써가지고 써서 살린 다음에 나머지 것들로 아 이게 또 두 칸이네. 여기서 친다고 하면 대각선이 되고 오케이 위치는 나쁘지 않다 오 좋은데 자, 이렇게 가고 넘어가면은 아마 이제 복제품을 또 때리겠죠? 여기서 복제품을 때리게 냅둔 다음에 여기서 마법을 다시 한번 복제를 써주고요. 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모두 반갑습니다. 뭐야? 아, 원래 400마리 아, 나 500마리인 줄 알았네. 원래 430마리였구나 자, 요렇게 마무리해주겠습니다. 자, 위에 일단 지식이 올라가는 게시의 정원이 있는데 여기가 또 여기랑 이어져 있었네. 그냥 뭐 똑같은 길이었네 결국엔. 자, 올라와서 레벨 하나 올려주고요. 드디어 50레벨이 되었습니다. 막시무스의 레벨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올라가서 역시나 고그들은 도망하고 있는데 자, 고그는 역시나 끝까지 추격해서 없애버려야죠. 요런 1티어, 2티어 막 요런 친구들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충실한 경험치원일 뿐이죠. 이렇게 2티어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치를 만 이상 주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력 올리고 여기서도 올리고 아유씨
이 덩어리 낭비했네. 자, 개모의 도서관에서 올스텝 올려주고. 어, 여기 왜 못 가? 자, 못 가는 건 그렇다 치고 표지판도 못 읽으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 표지판을 읽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여기네.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여기는 뭐 결국엔 그냥 돌아가는 그런 길이네. 자, 여기서 돌아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요지에는, 아, 그거 패치업을 해야 돼요. 그,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네, 나무에 가려져, 어, 아, 그러네? 이럴 수가. 야, 이렇구나. 야, 이거 못 봤네. 네, 취약생의 옷이 여깄네요. 오. 취약생의 옷이 여깄구나. 네, 수상보행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또 설마 물인가? 어, 일단 물은 아니었습니다. 어, 아, 깜짝이야. 자, 어쨌든 취약성의 호수리. 아, 근데 이건 눈 문제가 아니고 아예 안 보이니까 마우스를 딱 찍었을 때 이 밑에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마우스를 돌리면서 이 밑에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눈 문제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못 가본 길, 못 가본 길 위주로 가봐야 될 텐데, 우선 여기 요 친구를 잡아주고 저 표지판의 내용이 뭔지 좀 보자. 네, 아, 근데 방송이 아니었으면 제가 채팅창을 안 보니까 이 게임 화면에만 아마 집중을 했겠죠. 방송이니까 채팅창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자, 여기서 표지판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게임상의 힌트가 되는 출입금지 젠장 괜히 왔어. 힌트가 되는 그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봤는데, 에, 괜히 왔죠? 자, 거북이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아, 근데 골드를 살릴 수 있긴 한데 문제가 여기서 굿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게 제가 보기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서. 자, 여기 못 가는 거 보니까 왠지 수상보행 필이 나죠. 근데 수상보행을 할 필요 없는 게 저번에 이 장화를 한번 뺏어섰기 때문에 요걸 껴주면 무한 수상보행이 가능하죠. 일단 이 길로는 못 가네요. 이 길로는 못 가고 결국에는 그 굿을 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아, 구슬을 너무 빨리 헌납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 아까운데 이거. 자, 일단 이동거리 최대화 시켜놓고 이 상태에서 턴을 다시 한번 종료하겠습니다. 구슬을 너무 빨리 뺏어와. 여기서 드래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래곤 이렇게 잡아주고 세이브 한번 하고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취약생 구슬 고맙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이것을 가지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나를 믿고 있었다 그거죠. 자, 구슬을 너무 빨리 소모해버렸어. 내가 별로 쓰지도 못했는데. 네, 그죠. 그 좋은 구슬을 완전 개꿀 아이템인데 그걸 이렇게 허무하게, 아, 너무 진짜 너무 허무하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법 영역 있고요. 이 뒤에도 뭔가 아티팩트가 있을 것 같아. 이 뭔가 가려놓은 게 심상치 않아. 자, 여기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기 조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없고요. 없고 사이코스 동굴 여기 깃발 제 걸로 좀 바꿔주고요. 밑에 성이 있는 거 보니까 밑에 성에 왠지 사이코스 킹이 있을 것 같다. 저기 왠지 사이코스 킹이 있을 것 같아. 잡고 금광 제 걸로 만들어주고. 자, 합류한다고 하는데 어딜 감히 이 자식이, 어딜 감히. 자, 자동 고우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런데 뭐 아티팩트 같은 거 혹시 제가 못 보고 넘어가는 막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덴드로이드 아치는 필요 없죠. 필요 없고 요런 거나 좀 바꿔주고. 덴드로이드 아치는 어차피 깃발 색깔 티도 안 나고 딱히 뭐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자, 요것들을 모아주고 사악한 안개가 이렇게 꾸며져 있고. 자, 사이클롭스라고 성 이름 자체가 사이클롭스인가 보니까 여기에 사이클롭스 킹이 있네. 여기를 뚫어주면은 이제 아까 못 가던 그 장소를 갈 수 있겠네. 드디어 생이 마녀 녹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자, 여기서 자동으로 후딱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즐거운 일요일 저녁에 히어로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히어로즈 SOD 소드 SOD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죠. 사이코스 킹이 있는 그런 장소인데, 자, 세이브한 다음에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역시나 야, 영웅이 쓰는 사이코스, 아예 영웅이 쓰는 베이모스인데 600마리 상당히 위험하죠. 자, 거기다가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어쨌든 간에 47, 36, 32, 33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아마 사이클로스키. 와, 이거 뭐야? 3000마리? 800마리
나머지 두 묶음은 괜찮은데 이 두 마리는 장난 아닌데? 자 그러면은 일단 장님을 베이모스는 바로 못 오니까 장님을 일단 사이클 저주받은 땅 이거 곤란하죠? 이거 이거 피해가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피해가 어마어마하겠다 이거. 자 일단 두나 쓰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지레님 주말 낮에는 뭐해요? 주말 낮에는 그 평일에는 제가 출근했다가 그 밤에 방송하니까 그동안 뭔가 약속 같은 거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시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주말 낮에 약속을 잡아가지고 주말엔 뭐 사람도 만나고 나가고 뭐 그러고 일요일엔 교회 갔다 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밤에 방송을 해요. 약속을 다 주말에 몰아서 잡기 때문에 자 일단 500마리 죽긴 했는데 아 이래도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네. 애인이랑 노셨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와 씨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이거 왠지 다시 하는 게 좋을 삘이죠? 이거는 왠지 처음에 사이클로스한테 대천사를 붙인 다음에 한 마리로 요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요 녀석으로 지원 사격을 하는 쪽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얘네가 못 오니까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았겠네. 자 이거 수두사가 거의 대부분이 다 녹았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로드를 해가지고 빨리 가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주받은 땅은 너무 싫다. 왠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여기서 망각을 한번 역시 그 마법주문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 설마 진짠가? 그러네 아티팩트가 있네. 자 진짜로 아티팩트가 있는 거였네요. 저주 땅이 아니고 그렇다면 고급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거니까 복제도 되고 뭐야 이러면은 이러면은 할 수 있겠네. 이러면 괜찮지. 그럼 뭐 부활이 되니까 아 괜히 로드했네. 저는 아까 저주받은 땅이라고 섣불리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대천사를 살릴 거니까 두날 쓰면 되겠네. 에이 뭐야 이럴수가. 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끔 까막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못 보고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이래도 쉬운 건 아니고 장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래도 상당히 어려운 전투가 진행이 될 건데 상당히 무섭네요. 자 여기서 일단 수두사 아까랑 마찬가지로 다 녹았죠? 수두타가 다 녹았습니다 일단. 네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 축복의 땅까지는 아니고 자 그리고 도날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헤이스트를 한번 쓰고 싶은데 헤이스트를 쓰고 싶긴 한데 일단 적군이 나오지 않고 있고 도날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제를 쓰겠습니다. 그대로 복제를 한번 쓰고요 여기서 넘어가고 여기서 복제품을 꼬라받고 그 다음에 진퉁으로 요걸 살려준 다음에 이제 사이클스 킹을 매우 치겠습니다. 여기서 공격. 야 잘 죽는다 아주 그냥. 자 일단 그래도 사이클스가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진퉁으로 요거 살려주고 야 1200마리 안돼 안돼 오지마세요 아씨 와 이거 어떻게 잡냐 이제. 일단 이 베이모스가 나와버렸는데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베이모스가 참 문제란 말이지. 일단 이 대천산 절대 끝까지 잃어버리면 안되고 끝까지 숫자를 줄이면 안되고 자 이거 모든 유닛을 다 원킬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에이션트 베이모스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유닛을 다 원킬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고 여기서 자 요 친구를 여길 틀어막자. 틀어막고 그 다음에 일단 사이클스를 줄여야 제 유닛들이 좀 온전히 보존이 되겠죠. 게이득. 자 일단 게이득이고요 사기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야 이거 어찌하냐 다 죽을텐데. 네 그죠 취약성이나 버서크 근데 둘 다 없습니다. 저 그 둘 다 없어요. 일단은 앱에 여기서 한 대 치면 죽습니다. 제가 상대가 죽는 게 아니고 제가 죽어요. 일단은 32,000의 피해를 준다고 치면은 한 100마리 정도 잡잖아요. 100마리는 잡고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래 100마리 잡고 야 행운 그냥 때려도 더럽게 아픈데 이렇게 심하게 때려줄 필요 없잖아. 행운이라니. 자 요 친구가 일단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골드가 일단 대기를 탔으니까 요 상태에서 여기를 지져버리고 자 지져버리고 네 버서크 있으면 엄청 쉽죠. 버서크 있으면은 사이클스랑 이 늑대 돌격대한테 걸 수 있기 때문에 버서크가 있으면 엄청 쉬운데 제가 불의 책이 없더라고요.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나머지 거 저걸 잡기 위해서는 복제를 써야. 근데 또 복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얘가 두나를 쓰긴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두나를 쓴 다음에 좀 짤짤이를 해야겠다. 아, 근데 두나를 써봤자 제가 또 헤이스트를 쓰겠지 아마? 헤이스트를 또 쓰겠고. 자, 지금 현재에 있어서 제가 좀 쓸만한 게, 아, 이게 또 최면에 걸리는 몹이 있을 리 없지. 그리고 아티팩트가 다 방지가 돼 있을 테고. 자, 체라, 언파, 방어막, 부활, 복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복제를 써봤자 어차피 요 친구들이 다 녹여버릴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상태에서 안전한 위치에 일단 가긴 하자. 안전한 위치에 일단 보내버리고. 자, 역시나 에베가 이렇게 한 묶음을 또 도려내 버렸습니다. 여기서, 아, 근데 만화가 제 만화 별로 없네요. 이것도 만화도 문제인데 이거. 만화도 문제네 이거. 자, 일단 대천사를 복제했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했으니까 이제 에베가 다음 턴에 대천사를 치든가 아니면 대천사로 반격을 빼든가 해야겠죠. 여기 치면은 64,000의 피해니까 대충 한 200마리가 잡히겠죠. 200마리 일단 잡으면서 반격을 빼고 이렇게 뺀 다음, 아, 진짜 끝내주는구만. 아주 하는 짓이 알미어 죽겠어. 자, 늑돌이가 못 오니까 여기 돌아가서 요걸 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고. 자, 이제 늑돌이를 슬슬 유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일단 에베가 100마리여도 더럽게 세기 때문에 일단 에베를 먼저 잡아야겠고요. 자, 반격이 빠져있고 거기다 다 잡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걸 잡아주는데, 근데 문제는 나머지 애들을 반격으로 안 죽게끔 조절을 슬슬 해야 되는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일단 골드드래곤 턴이 왔고요. 두날 다시 한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짤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두날 다시 한번 써야겠는데, 뭔가를 묶어버릴 만한 뭔가 없을까? 아, 이게 또 나오기 전이었으면 여기다가 중력장을 썼을 텐데, 근데 중력장도 없지나. 중력장이 없네. 자, 요 상태에서 일단 자, 복제품이 일단 우선권이 있으니까 복제품한테 요렇게 해주고, 여기서 혹시 일단 들어가고. 자, 복제품 요 친구는 부지런히 살려야 합니다. 요 친구는 부지런히 살려야 돼. 자, 크루세이더 다 죽었네요. 자, 크루세이더 살려주고. 적군의 영웅도 문제네. 영웅도 문제고 다 문제네 아주 그냥. 자, 요 친구가 이동을 해 하필 또 높은 녀석이라. 네, 세시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다 죽이네. 끝내준다. 겁나 세네. 요 친구는 제가 아주 톡 치면 죽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이 녀석들한테 장님을 못 쓰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대로 냅둬야 된단 말이에요. 냅둬야 되는데, 와, 이거 참 문제로다. 일단 이동거리 높은 썬더버드만 일단 잡아주고 나머진 짤짤이를 한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썬더버드 얘가 그걸 썼으니까 자, 여기서 이 골드로 유인을 하자. 골드로 여기죠. 여기다가 유인을 하고 이제 복제를 써가지고, 복제 일단 헤이스트부터 써야 되려나? 헤이스트를 써가지고 다른 애들 다 어디 안전한 데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 복제로 적군의 마법을 한번 넘길 수 있으니까 복제를 쓰고요. 이 내부에 들어가고 여기서 복제품으로 살려줘야 되는데. 자, 로열 그리핀을 일단 살리겠습니다. 로열 그리핀 1700마리 살아났고요. 자, 넘어가고, 여기서 크루세이더는 두나 안 걸려있죠. 크루세이더를 이 성 내부로 좀 맞더라도 해자를 자, 일단 복제품이 자기 임무를 잘 수행했고요. 이렇게 상대방의 그 발을 묶는다, 요런 자기 임무를 잘 수행했고, 여기서 방어 한번 타고.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우리 아크엔젤에게 다시 한번 복제를 써줘야겠죠. 복제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자, 아크엔젤 먼저 한 다음에 여기다 옮겨놓고 복제 썼어야 요 녀석의 그 주의가 끌렸을 텐데 실수했다. 아, 이러면 안되지. 근데 또 만화가 복제를 많이 쓸만한 만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서 이 친구가 한 800마리 못 살아났고 이게 300마리 못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마법이 지금 만화가 192가 있으니까 일단 요거 살리고 사기진가 한 번만 좀 떠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다행이네. 투석기를 부셔줬는데
제 실수가 한 번이 좀 커버가 됐네. 여기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친구는 가만히 있고요. 자 여기서 넘어가고 아이고 우리 크루세이더 갑옷 맞는 소리가 참 마음이 아프다. 자 이 친구가 오니까 요 상태에서 이 드래곤을 한 칸 앞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서 대천사의 위치를 여기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요 상태 아 턴 먼저 잡네? 와 방금 아 와 와 야 이건 좀 아닌데 어떡하냐 이거. 자 일단 이름이 사이클스 킹 맞네요. 사이클스 킹 맞고 와 속도 계산 좀 할걸. 그 뭐야 대천사 다음 속도가 저 늑돌이보다 빠른 녀석이 없었네요. 늑돌이보다 빠른 녀석이 한 명쯤은 있을 줄 알고 앞에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복제를 쓰려 그랬는데 야 이거는 어마어마하네. 일단 사이클스 킹을 잡긴 했는데 야 거의 뭐 일단 근딜러들은 다 살렸는데 거의 다 살렸는데 이 원딜러가 두 묶음이 다 죽었어요. 원딜러 두 묶음이 다 죽었어. 와...